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손에 다른 포즈들을 그리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용할 레퍼런스는 제 손이고 하나둘씩 제 손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집중해서 가르쳐 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손을 그릴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은 대체로 손을 먼저 그릴 때 이런 사각형을 그리고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붙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손가락 시작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물갈퀴라고 해야 되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안에 살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안에 흐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살이 붙은 다음에 다음 손이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대체로 손을 그냥 그릴 때 그냥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맞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갈기처럼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 손가락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실상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여기서 한번더 꺾이게 되는 거죠. 이 관절 부분에서 한번더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살을 보면은 관절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손가락 마디를 먼저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예를 들면은 이 관절 부분이 먼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그리죠. 관절을. 그리고 여기를 일자로 그리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보면은 이 부분이 약간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가 살짝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이 부분이 일자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둥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살짝 둥글고 여기는 손톱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 안부분은 그냥 약간 굴곡지기, 이 부분도 보면 살이 이렇게 둥글죠. 그래서 보면은 이 관절만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튀어나왔다가 살짝 이 중간에서 한번 더 튀어나오고 관절 튀어나오고 이렇게 가는. 사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관절만 튀어나온 게 아니다. 이거를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이 손을 보면은 대체로 이렇게 흐름이 있죠. 이 뼈마디. 이 뼈마디 보이시나요? 이 뼈마디를 이런 식으로라도 얇게 그려줘야 돼요. 정말 어둡게는 아니지만 이 시작하는 부분,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얇게라도 뼈를 그려주면은 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그릴 수가 있겠죠. 대체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간과하고 그냥 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로 손 길이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체로 손을 그리실 때 이 흐름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흐름도 좋지만 이 세 개에 집중해 주는 게 좋아요. 이세 손가락. 그리고 나머지 두 개를 추가한다 생각해 주세요. 이세 개를 먼저 그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엄지손가락을 그릴 때 이렇게 삼각형을 추가해 주는 게 좋아요. 이게 사각형이 있고 여기 삼각형. 삼각형인데 이 부분도 시작 부분이 여기고 여기 물갈기처럼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꼭 유의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손이 있다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시작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세 개 먼저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보다 얘가 길고 얘보다 얘가 좀더 기니까 이 두 길이만 먼저 잘 표시해 주세요. 다 그릴 생각을 부담 갖지 말고 먼저 이 두 개를 먼저 표시한 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했던 이 손가락 마디 기억하시죠? 이거를 사용해서 그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이 세 개에 대한 거를 먼저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만들어주시면 되게 편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연달아 묶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애 그리고 뒤에 있는 애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세 가지 정도였어요. 대체로 손을 어느 정도 그리지만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디테일들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그려주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무언가를 잡고 있는 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면서 한번 천천히 재밌게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총을 잡고 있는 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총의 형태부터 먼저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총 옆모습을 보면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이제 가끔 초보자분들은 생각보다 손을 작게 그려주시는데 손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권총만한 손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일단 그리기 전에 관절을 그릴 건데, 관절과 사각형을 이용해서 좀 편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되니까 관절을 이런 식으로 먼저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을 잡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왜냐면은 이 반대편 마디는 잡고 있기 때문에 뒤로 넘어갈 테니까 딱 이 정도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봐도 대충 그렸지만 되게 뭔가를 잡고 있는 형태가 바로 보이시죠? 그리고 사각형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이 사각형과 마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이 뒤쪽을 잡고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시만 해줍니다. 이러면은 간단한 형태가 끝나요. 여기서 살을 붙일 텐데 손가락은 정말 쉬운 게 그냥 직선만 사용해주시고 이 손 끝부분만 조금 날카롭게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마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짧아지겠죠.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끝부분 좀 날카롭게 해주시고 이 부분은 그냥 끝을 둥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왜냐면은 반대편이 뒤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특징은 세 개가 뭉쳐 있어야 돼요. 동시에 이런 식으로 이 총을 잡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 한쪽 빼고는 다 이런 식으로 뭉쳐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스케치를 그려줍니다. 이 엄지는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이 사람 손이 이쪽 부분에 물갈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약간 띄워주신 다음에 이 거리를 좀 두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런 가로선을 사용해서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은 길어야 됩니다. 이 선이 길고 이 중간에 이 물갈퀴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붙어있으니까 크게 안 그려도 되고, 여기서 거리를 좀 띈 다음에 이 부분에 다이아몬드를 그려주세요. 이 마디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을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사각형 부분을 그려주시고, 위도 꺾이는 부분을 한번 표시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팔 마디를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정말 간단하게 손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제 한 가지 팁이 뭐냐면, 이 관절이 좀 튀어나오고 손은 약간 둥글어요. 보시면 이 관절 부분은 약간 날카롭게 그리셨다가 이 부분 둥글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절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 외곽 위주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말했듯이 관절 부분 꺾이고, 그리고 이 외곽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 너무 두꺼운 것 같으면 적당히 두께도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외곽을 조금 더 진하게 다시 한번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꺾이는 이 다이아몬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외곽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만 조금 어둡게 해주시고, 중간에 이렇게 선들을 그려주세요. 그럼 마디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서 한 번만 정리를 지워줄게요. 이 지저분한 부분들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총의 외곽을 간단하게 이 겉에만 그려주세요. 왜냐면은 이 어둡기가 비슷해야 그림이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러프하게 총을 또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외곽만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총 잡는 손을 간단히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총은 조금 더 사실 디테일하게 그려야 되는데 제가 총을 이 레퍼런스가 없으면 총을 잘 그리진 못해서 뭐 간단히 뭐 이런 식으로 응용하라고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어떤 걸 잡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핸드폰 잡는 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물체를 방금처럼 먼저 그려주세요. 뭐 핸드폰이 간단하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오늘은 주제가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물들은 좀 대충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손을 그릴 건데 약간 셀카를 찍고 있는 손을 그릴 거니까 이쪽 손마디 하나, 이걸 잡고 있는 마디 하나, 아래 잡고 있는 마디 두 개를 그려보도록 할 건데 방금 그렸던 것처럼 먼저 바디를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쪽을 지탱하는 손, 그리고 핸드폰을 잡는 손, 그리고 여기 두 개. 이런 식으로 하고 사각형. 사각형은 때에 따라 형태가 더 달라지기 때문에 이 원근감도 잘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원근감이 느껴지는 사각형을 그리시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시 이 마디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끝부분만 날카롭게 이런 식으로 이 관절 부분만 약간 튀어나오게 그려주시면 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끝에 날카롭게 하나, 관절 부분만 튀어나오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마디를 그릴 때는 그래도 원근감이 조금씩 느껴져야 돼요. 멀어질수록 작아지게, 끝에 날카롭게. 그리고 마지막도 뭉켜지고 있으니까 두 마디만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엄지는 이 뒤에가 있기 때문에 안 그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제가 물갈퀴가 있다고 했죠. 그럼 이 부분을 곡선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마디마다 필요해요. 이렇게. 그리고 다이아몬드.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너무 손가락 긴 거 걱정하지 마세요. 수정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너무 긴 거 같으면 조금 줄여주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줄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태로 바로 그려줍니다. 관절 부분 뾰족하게, 그리고 마디 부분은 둥글게, 끝에 뾰족하게. 그냥 외곽을 어둡게 조금 잡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물갈퀴도 잊지 말고 그려줍니다. 이 원근감 잊지 마세요. 멀어질수록 작게 그려주시고 관절 튀어나오게, 나머지는 외곽. 그리고 다이아몬드 부분 선 몇 개 이런 식으로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핸드폰을 그려줍니다. 너무 긴 것 같으면 좀 줄여주셔도 됩니다. 손가락은 조금 과장되고 길어도 돼요. 그래도 뭐 이쁘니까. 전 일부러 손가락을 좀 과장되게 그리는 편이라. 이런 식으로도 그려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엄청 어렵지 않죠. 그냥 이 관절 부분, 튀어나온 관절, 뭐 이런 다이아몬드나 이런 중간에 물, 이런 물갈퀴 정도. 그리고 외곽 정리 잊지 말고 꼭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무언가를 잡는 손을 그릴 때 되게 유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한번 재밌게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전에는 제가 손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오늘은 사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얼굴에 비해서 손을 너무 작게 그린다거나 아니면 몸에 비해서 손을 너무 작게 그릴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손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측정해야 가장 자연스러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손의 사이즈는 얼굴 사이즈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이 손이라는 게 얼굴과 완전 똑같지는 않겠죠. 왜냐면 일반적으로는 얼굴이 손보다는 크니까. 근데 그림을 그릴 때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쓰게 되면 손을 더 작게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둘을 크기를 똑같이 생각해 주시고, 대체로 손은 구부러져 있는 형태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얼굴보다 약간 적게 그리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얼굴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얼굴을 표시를 해볼게요. 뭐 이마가 여기까지고, 머리카락, 눈, 여기서 이제 턱을 괴고 있는 손을 그리려고 할 때 일단 기본적인 크기를 얼굴 크기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근데 그 얼굴이 머리카락을 포함한 게 아닌 딱 이마까지의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해요. 그리고 손의 크기를 이 정도로 잡아볼게요. 그럼 구부러뜨리면 이 길이에서 적어도 이만큼, 그러면 이만큼의 사이즈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을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손이 사이즈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사이즈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 사이즈로는 그려줘야 얼굴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 이 정도 사이즈가 좋습니다. 그래서 손의 크기를 측정하고 싶을 때는 머리카락을 제외한 얼굴 크기 거기서 조금만 줄여주셔서 손을 그려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손을 그릴 때 얼굴보다 당연히 손이 작으니까 손을 작게 그려야지 라는 생각을 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예시를 좀 더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손을 동시에 두 개를 그려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얼굴을 먼저 또 그려줍니다. 그리고 머리를 간단하게 표시를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손을 그린다고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머리카락을 제외한 얼굴 크기에 약간만 줄여준 상태로 손을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랑 비슷하게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손은 이 사이즈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 크기로 그려야 얼굴과 손의 크기, 대체적으로 손의 크기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 사이즈에 맞춰서 손을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도 이 사이즈 안에서만 그려야 됩니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적어도 이 정도 사이즈를 그려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제가 사이즈를 정하는 법입니다. 손을 그릴 때 사이즈가 너무 애매하시면 저처럼 이 얼굴 사이즈에서 약간만 줄인 상태의 크기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더 커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 사이즈랑 똑같이 그려도 되고 얼굴 사이즈보다 약간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작아지게 되면은 그림이 되게 어색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손 사이즈는 얼굴과 거의 비슷하다고 느끼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음에 더 좋은 팁이랑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손과 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게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수업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초보자분들이 손을 그릴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손의 시작 부분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근데 사실 손의 시작은 이쪽이 아니라 이 안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꺾이는 걸 보면 알수 있듯이 끝에서 꺾이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꺾이게 돼요. 그러면 사실 시작 부분은 이 정도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 중간에 살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손가락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실 때이 시작 부분부터 꺾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이 안부분부터 마디를 그려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손을 그리실 때이 엄지를 가장 마지막에 그려주시면 그릴 때 조금 더 편합니다. 보시면 일단 먼저 사각형을 사용해서 큰 몸통을 하나 잡아요.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먼저 그린 다음에 이 시작 부분의 흐름을 먼저 표시를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지금 좀 연하게 그릴 거예요. 왜냐면은 수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손을 보면 첫 번째 마디가 가장 길고, 두 번째, 세 번째. 끝으로 갈수록 조금씩 짧아져요. 첫 번째 키 길고, 갈수록 짧아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개. 뒤로 갈수록 짧아지게 그려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 엄지 부분을 추가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그릴 때 일자로 그리는 것도 좋지만 이 관절 부분을 기준으로 좀 튀어나오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관절 부분 기준으로. 이 중간 부분에 살 잊지 말고 붙여주시고. 그리고 뼈 부분을 기준으로 이런 선들이 생겨요. 뼈의 흐름인 거죠. 그러면은 너무 디테일하면 묘사보다 그냥 이런 식으로 얇은 연한 선들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 흐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세 개, 그리고 관절 부분, 이 중간 꺾이는 부분으로 튀어나오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그리고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작아지게 그려주시면 편하기도 해요. 그리고 중간에 이뼈 라인, 이 흐름도 잊지 마시고 꼭 시작 부분을 이 안쪽에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외곽 라인 그릴 때 연습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손에 힘을 주었다가 푸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힘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마디를 그린다고 하면은 힘을 줬다가 풀고 다시 힘을 줬다가 풀고 이런 식으로 마디를 그리는 거죠. 똑같은 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힘을 줬다가 풀고 힘을 다시 주고 풀고 하나의 선 안에 강약이 있는 거예요.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를 사용해 주시면 그림 그릴 때 조금 더 편하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옆모습을 보게 되면은 일단 몸통을 먼저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약간 손을 뻗고 있는 걸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은 손에 레퍼런스가 있으실 테니까 보면서 꼭이 가운데 있는 몸통 라인부터 그려주세요. 그리고 새 마디, 시작이 가장 길고, 그 다음 짧고. 그 다음 제가 말했듯이 이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안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길고, 점점 갈수록 짧아지고. 그리고 만약에 좀 다른 앵글을 그린다고 하면은 흐름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다라고 하면은 이 흐름 안에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지 같은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두껍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선 말했듯이 손에 힘을 주었다가 풀고, 이런 식으로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지울 수 있게 밝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흐름을 잡고 다시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잡고 그려주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 그림 그리실 때 이런 시작 부분을 아예 이 부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안쪽에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야 조금 더 그림을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유의해서 그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발가락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 뒤꿈치, 중간, 앞부분. 그리고 이 중간에 복숭아뼈가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뒤꿈치가 있고 그 중간 부분 그리고 앞부분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앞부분의 길이는 짧고 중간이 제일 길고 그리고 뒷부분이 그래도 앞부분보단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복숭아뼈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 연습을 꼭 해주세요. 튀어나오고 이 발 부분이 이 앞부분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부분에 발가락 부분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발과 다리의 경계 부분이 생기도록 그려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발 뒤꿈치는 이 뒤에 있겠죠. 그리고 누구나 아시다시피 이 엄지발가락이 제일 크고 나머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지만 조금 크게 그리신 다음에 나머지를 하나로 이렇게 만들고 이 안에서 조금 나눠주시는 게 그리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발과 이 아랫부분 이렇게 경계를 나눠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지를 제일 크게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의 물체로서 그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발을 그리게 되면은 일단 다리를 그린 다음에 이 중간 부분을 가장 크게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먼저 형체를 그리고 복숭아뼈 그리고 뒤꿈치 부분 튀어나오게. 꼭 뒤꿈치와 중간 부분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영역이 나눠져요. 그리고 이 꺾이는 부분으로 하고 이제 발들이 생기겠죠. 처음 말했다시피 이 엄지를 가장 크게 그리신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의 덩어리로 그려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발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외곽을 그려줍니다. 발톱. 이런 식으로 네 개는 조금 러프하게 그려도 되고, 이 오른쪽 엄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려주시면 발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흐름을 보여드리면 이 모습에서 알수 있듯이 일단 다리, 뒤꿈치가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가 약간 튀어나와 있고 중간 부분이 약간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발가락에서 다시 튀어나오게 됩니다. 끝부분 약간 뾰족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복숭아뼈 있고 발을 그릴 때 너무 복잡하게 그린다라는 생각보다는 한번 튀어나오고 들어갔다가 이 사이에 한번 꺾였다가 다시 나와요. 이게 발가락이 이 끝부분이 따로 분리가 돼 있다는 뜻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튀어나왔다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외곽 라인이 한번 튀어나왔다가 이발 부분. 그리고 들어갔다가 다시 볼록 튀어나왔다가 크게 들어갔다가 뒤꿈치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발 응용을 할 때도 어디가 튀어나와 있고 어디가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주면 발을 그릴 땐 조금 더 어렵지 않게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손과 발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Thank you.